네, 안녕하세요. 팔도광산 낚시입니다. 오늘이 그 서산 육종만우 축제 31일 마지막 날 이제 행사를 보러 왔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야, 이거 행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인부들이 오른쪽에 저기 지금 차 대놓고 날리고 있는데 저 지붕이 호딱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이쪽이 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 이렇게 무서워요. 벼지 비도 많이 오고 제가 낚시를 하는데 어우 바람 불어가지고 못할 것 같더라고. 어제 밤에 이렇게 그래서 행사 끝나고 밤에 그런 거예요. 이거 29일 30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제 날아간 거죠. 어제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행사가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데 다 이게 취소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육종 마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지금 여기가 본 메인인데 이쪽이 홀라당 다 이렇게. 이야, 이 천재지변은 이렇게 무서워요. 항상 여러분들도 이게 천재지변에 대비하시고 올 장마가 아마 이렇게 그 온난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그죠? 이게 많은 비가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하고 또 갑자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집 주위라든가 아니면 그 물수로 배관, 특히 강원도에 사시는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항상 챙기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바닥이 다 물로 찾아가지고 막 질퍽질퍽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어제 바람도 엄청 불었잖아요. 제가 낚시하다가 어지간하면 멈추질 않는데 어제 제가 멈추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근데 설마 하고 와 봤는데 이렇게 본 이거 축제장이 저희가 메인 축제장 위에 지붕이 다 날아가고 저 또 앞에 다 무너지고 의자가 사방팔방이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이게 아침부터 현재 정리했어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다치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죠. 이게 밤에 그랬으니까, 밤새 그랬으니까 행사 이제 여기는 해미읍성은 밤 한 11시인가 10시 되면 문 닫아요. 그 닫은 사이에 밤에 이렇게 폭우와 강풍을 제가 낚시를 밤 8시부터 낚시를 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멈췄다 계속 멈췄다 불었다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행사 중에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오늘 행사는 무산 됐지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마무리 공연을 보려고 사람들이 계속 외지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다 놀랍니다. 지금 와,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어제 무너진 폭우와 폭설로 강풍으로 무너진 지금 행사장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이에요. 육종만우 축제 마무리 행사 이렇게 무너졌어도 다시 이제 다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제 다 무너진 게 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행사장이 이 안쪽도 이거 무너졌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겠네. 바람으로 위에 지붕이 폭삭 가라앉았죠?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천재지변이 이렇게 무서워요? 천재지변이? 여기도 얼마나 바람이 불었으면은 여기 지금 팔아서 이렇게 앉는 테이블도 다 뉘어놨습니다. 현재 엎어놨어요. 다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어제 바람이 불었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오늘 마무리 행사를 보려고 왔어요. 왔는데 해미엽서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 육족마늘 축제 15회죠 오늘 마지막 날 30일인데 30 폭우와 강풍으로 행사장이 그냥 뭐 다 무너졌습니다. 행사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오늘 방송 여기 저 영상 축제를 못 봅니다. 안 씁니다. 오늘 축제는. 축제는 하지 않아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여기 오신 분 다치지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못 여기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요번 장마 폭우와 강풍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특히 강원도 산간에 사시는 분들 폭우와 강풍 대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대비를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팔도강산 낚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